Everyone, this is Taylor. Welcome to Ten Story Words. 안녕하세요, Ten Story 친구들. 어서 오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영어 동화책을 읽어나갈 Taylor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숨바꼭질이라는 놀이를 아시나요? 선생님 어릴 적에는 여러분 나이 때처럼 스마트폰, 태블릿 PC가 없어서 친구들과 나가서 놀이터, 플레이그라운드에 가서 기둥 뒤에 숨었다가 술래가 찾아오면 얼른 막 도망가고 미끄럼틀 슬라이드에 숨었다가 술래가 오기 전에 얼른 도망가는 이런 놀이를 했었는데요. 이런 놀이를 숨바꼭질 또는 술래잡기라고 해요. 이 숨바꼭질은 꼭꼭 잘 숨어야 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답니다. 오늘은 몇 마리의 숨어있는 동물들을 찾으러 여기저기 구석구석 여러 곳으로 테일러 선생님과 같이 떠나볼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Are you ready? 그렇다면 함께 go go go! The lion is hiding. It is in the grass. The lion. Lion이 뭘까요? King of animal. 동물의 왕. 사자네요. 사자는 is hiding. 숨고 있어요. 원래는 hide라는 숨다라는 뜻의 동사인데 이 지금 사자는 숨고 있는 중. 이게 지금 진행 중이니까 hiding으로 표현되어 있네요. It is in the grass. 사자의 색깔이랑 저기 풀을 보면 노란빛이죠? 이게 참 비슷해요. 사자의 색깔이랑 동물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protect 하기 위해서 종종 자신이 사는 주변 환경과 비슷한 색을 띠곤 하는데요. 이것을 보호색이라고 한대요. 영어로는 protective color겠죠? The deer is hiding. It is in the grass. The deer. Deer는 사슴이에요. 사슴. 사슴도 마찬가지로 is hiding. 숨고 있어요. It is. 이것은 앞에 나온 사슴은 in the grass. 잔디 안에 있어요. 여러분, look at the picture. 그림을 봐주세요. 앞에 사자가 숨었던 grass랑은 다른 색인 different color인 grass이죠. 이 또한 풀의 색이 사슴을 잘 가려주고 있는 것 맞나요? 다음 페이지로 가실게요. The snake, the snake, snake, snake이 뭘까요? 뱀인데요. The snake, 뱀은 is hiding, 숨고 있어요. It is in the sand. It is. 그것은 있어요. In the sand. 모래 안에. Sand 하면 모래죠? 모래 안에. 뱀이랑 모래의 색이 비슷하신 것. 지금 책 확인하고 계시나요? The fish is hiding. It is in the sand. The fish. Fish가 뭘까요, 여러분? Fish는 물고기예요. 친구들. 아빠와 함께 낚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Go fishing 하면은 낚시하러 가다 라는 뜻이에요. The fish, 물고기는 is hiding, 숨고 있어요. It is in the sand. It is, 그것은 있어요. In the sand, 모래 안에. 아까 나온 뱀의 모래와 물고기의 모래는 각각 육지 그리고 바다 안에 있다는 점에서 다르겠네요. The bird is hiding. It is in the snow. The bird. Bird는 하늘을 나는 새. 이렇게 막 나는 새인데요. Is hiding. 숨고 있어요. 어머.
여러분 새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네, 다음 문장 한번 봐볼까요? It is in the snow. 그것은 있어요. In the snow. 눈 안에. 어? 새가 눈 안에 있다니 엄청 추울 것 같은데요? The rabbit is hiding. It is in the snow. The rabbit. Rabbit 하면 토끼예요. 토끼. 토끼. 토끼는 is hiding. 숨고 있어요. It is. 그것은 있어요. In the snow. 또 눈 안에. 눈 안에 있는 새랑 토끼가 거의 보이지 않죠? 정말 감쪽 같지 않나요, 여러분? Look for the animals. They are hiding. Look for 찾아봐요. The animals 동물들을 하나의 동물이 아니고 여러 종류의 동물들을 they 여기서 말하는 they는 앞에 나왔던 the animals 그들은 are hiding 숨고 있어요. 데이는 왜 are이 올까요? 데이는 두 개 이상인, 즉 여러 개, 다수이기 때문에 are이 온답니다. 오늘 배웠던 숨은 동물들, animals hiding 찾기 어떠셨나요?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각각의 장소에 어떤 동물이 있었나 다시 되짚고 갈까요, 여러분? In the grass. 풀 속에는 누가 있었죠? 사자, lion, 그리고 사슴, deer. In the sand, 모래 속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snake, bam, 그리고 fish, 물고기. In the snow, 눈 속에는 누가 있었죠? bird, 새랑, rabbit, 토끼가 있었네요. 여러분, 오늘 배운 책의 제목은 Animals Hiding, 숨고 있는 동물들이었죠. 다음 강의에는 Animals Sleeping, Sleeping이 뭐죠, 여러분? 자고 있는 동물들을 만나볼 거예요. 어때요? 얼른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테일러 선생님이랑 보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몸 건강하게 지내세요. Bye. Take care.